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성탄절날이죠. 성탄절날 오후 2시 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손양원 목사 백범과의 인연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번 시간에도 짧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백범 김구와 같이 이제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는 백범은 안재선 씨를 용서한 손 목사의 일화를 듣고 손 목사야말로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며 큰 존경심을 표현했으며, 자신이 세우려고 계획하던 학교의 교장으로 손 목사가 적임이라 생각하고 1949년 3월 26일 손 목사를 직접 찾아가 교장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는 나병 환자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다고 말하며 김구의 제안을 청중히 거절했다. 이에 다시 한번 감명을 받은 김구는 손 목사에게 친필 휘호를 적어주었다. 김구가 전해준 이 휘호는 현재 애양원 근처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구가 뭐라고 이제 글을 썼냐면은, 답설 야중고 불소 호란행 금일 아행적 수자구 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 것은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건 이제 참 내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만은, 이 글은 김구, 이 서예는 김구가 했지만, 글 자체는 이제 김구가 창작한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조선 후기 문인 이양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야설에서 썼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글이 말이죠. 이 글이 뭐, 어느 선사, 나 무슨 선사가 지었단 걸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조선 후기 문인 이양년이래가 지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나선 무슨 선상가 하여튼 하여튼 내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 나오는 대로 리딩을 하는 거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조선 후기 문인 이양년이라기보다는 이글 내용이 무슨 하여튼 선사가 지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긴 이렇게 됐네요. 1949년 4월 14일자 서울신문에 손양원 목사의 선행과 대인배적 면모를 알리는 글을 게시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 글을 누가 지었느냐, 창작자가 누구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손양원 목사가 주인공이지. 이런 건다 가지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하는 주인공은 손양원 목사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수교회 손양원 목사의 사적을 듣고서 나는 그분의 종교가다운 온정과 자비심에 탄복하고 경의를 표했다.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이다. 그는 무고한 동포들을 학살한 좌익 소아병자를 완전히 고쳐서 선량한 인간이 되게 하였다.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학살한 좌익 학생에게 온정과 원호를 손에 쥐어주면서 회유시킴으로써 다수의 좌익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한 파괴 행동을 벌이고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였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도 손 목사와 같은 아량과 포용성과 수완이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통일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정치는 감정을 삼가고 이지를 발휘해야 한다. 이 글이 바로 이제 1949년 4월 17일자 서울신문에 손양원 목사의 선행과 대인배적 면모가 이렇게 기사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공산주의적인 이런 소아병적인 차원에서 손 목사의 두 아들을 안재선이는 죽였는데,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안재선이를 또 양자로 받아들였다. 이런 대인배적인 그런 그 넓은 아량과 이런 그참 예수와 같은 그런 그 포용력을 가진 이 손영원 목사야 말로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통일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 및 은인, 부모님은 손종일, 이제 손영원 아버지가 이제 손종일이죠. 1871년에 태어났고, 장로 김은수, 1873년 집사, 형제자매 삼남 일녀, 손봉년, 딸이 이제 아니, 누나,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의 누나죠. 손양원 목사의 누나가 손봉년, 그 다음에 손목사, 그 다음에 동생이 손문준, 손의원 이렇게 됐네요. 자녀 사남 삼녀, 손동인, 동신, 동희, 동장, 동림, 동현, 동길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손영은 목사한테는 사남 삼녀가 있었다. 손동인, 동신, 동희. 손동인과 동신은 이제 이거는 아들이고, 동희는 딸이고, 동장, 이것도 아들이고, 동림, 이건 딸이고, 동현, 이것도 딸입니다. 예, 그리고 동길은 아들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남 삼녀입니다. 이렇게 총 7남매를 이제, 자식으로 뒀죠. 그렇습니다. 손종일 장로. 손종일은 아까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손영원 목사의 아버님 되신, 아버님 되는 사람이 손종일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손종일 장로. 내 자손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전작하겠다. 이는 손종일 장로의 자손 교양의 수훈이다. 손영원 목사의 신앙이 아버지 입신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민족 자존과 국가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손영원 목사에게 나라 사랑과 민족애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버지 손종일 장로는 입신과 함께 불타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고, 활활 타오르는 그의 신앙은 가정의 새로운 삶의 지표를 세워놓았다. 손영원 목사는 바로 이런 아버지 확고한 신앙 정신 아래서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니까 손영원 아버지가 손종일인데, 손종일 씨도 기독교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투철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손영원 아버지가 투철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아들을 목사로 길러냈다 이겁니다. 손영원이의 그 아들을 목사로 길러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손영원 목사는 아버지로부터 그 투철한 신앙심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터득하고 그 아버지의 투철한 신앙심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신앙이 훗날의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부친 손종일 장로는 1919년에 엄숙신, 박순익, 윤형규, 신영경 등과 함께 7월 만세 운동의 준비부터 거사까지 이끌었다. 훗날 아들 손양원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여 일본 경찰에 끌려갈 때 손종일은 아들의 귀에 대고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양원이 아들 손양원이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일본 경찰에 끌려갈 때그 손양원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이런 그 성경의 한 규절을 들먹이면서 아들한테 아주 일본 경찰에 끌려가더라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끌려가라. 이런 걸 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이런 얘기야. 아비나 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이것은 이제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아비나 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자기를 낳은 부모보다 예수 말을 더 중요시 여겨라, 하나님 말을 더 중요시 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 말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본 경찰한테 끌려갈 때 뒤돌아보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걱정하고 아버지를 걱정해서 머뭇거리지 말라, 당당하게 끌려가라, 이런 얘기를 손종일 목사가 그 손양원 목사 아들한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손양원 목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아주 똘똘 뭉쳐 있으니까 아들을 또 목사로 만들었던 겁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에게 감옥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의 명령만을 붙들라는 것이었고 변절할 상황이 생기면 순교하라는 말이었다. 아들에게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아들한테 한 말이 감옥에 끌려갔어도 아버지 어머니의 정에 이렇게 연연하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변절하게 되면 차라리 순교해라, 이런 말을 손종일 장로가 아들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종일 장로도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 자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큰 뜻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의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이 끌려가는 걸 마음 아파 해가지고, 야, 네가 끌려가는 게 참 마음 아프다,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을 흘리고 이랬다면은 아마 손영원 목사가 큰 이렇게 목사가는 못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한테 훈계를 한 겁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정에 얽매이지 말라. 사사로운 인간의 정에 얽매여 가지고 야, 내가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면 부모님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 너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라. 이렇게 그 아버지 자체가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아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온 얘기는 이게 동아일보에 1937년 10월 2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글인데 읽어봅시다. 지난 20일 생업 보고일에 7원에서는 관민 일체로 신사 참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독교 신자들만이 불참배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 당국은 교회 대표로 손종일, 엄주신 양씨를 불러 경고를 하였는데, 지난 15일에는 관민 학생 전부가 신사 참배를 하는데 그중 기독교 신자의 자제 3명이 불참배한 것이 문제되었다. 보통 학교에서는 즉시 이 사실을 학무과에 보고하는 등 동시에 이들 3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도 일반생도의 신사참배의 열성을 고취하기로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모니터가 너무 거리가 먼것 같아서 거리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끼고 있는 안경이 뭐 무슨 안경이냐면은 누점 다초점 안경입니다. 새로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가까운 데 거는 잘안 보이고 먼데건잘 보이는 이런 습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누진 다초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까운 데서도 잘 보이고 먼데 것도 잘 보이는, 그러니까 초점이 다초점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이 이렇게 볼 때는 가까운 데 초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때먼데것 초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진 다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글씨가 잘 리딩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리 조정을 다시 한 겁니다. 쳐다들 선동이는 사망하기 전에 찬송가 493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일제를 불렀다. 첫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죠. 맏아들 선동이는 사망하기 전에 찬송가 493번 안에 일절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사망을 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손동인이라는 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손종일 장로의 맏아들 손동인이가,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형이 죽을 때 이런 그 노래를 부르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우스갯소리를 좀 우스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손양원 목사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해드리겠어요. 우리 그 전에 말이죠. 우리 그 전에 그 내가 어렸을 때 마을에서도 이렇게 지독한 기독교 신자를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기독교를 믿다가 미쳤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 사상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을 미쳤다고 이제 손가락질한 거죠. 그리고 뭘 도와줄래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이 감사함을 다 돌린다는 거야. 그러면 뭘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아유 이렇게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라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도움을 줘서 이렇게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그걸 보면 도와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이 철저히 이렇게 무장이 되는 사람하고는 같이 어울리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렸을 때 자라던 그 이웃 사람들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마귀라는 개념을 아주 남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든가, 뭐, 하여튼 자기와 어떤 다른 길을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귀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마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너무 남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일이 있어도 그 감사를 꼭 하나님한테다 감사함을 돌리고, 이래서 이 기독교 사상이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하고는 상대하기 싫다, 뭐 이렇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천하의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것은 기독교 사상을 투철하게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와 주기철 목사의 만남. 손양원 목사와 주기철 목사와의 만남은 그가 일본에서 귀국한 후에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남 성경학교에서 주기철 목사와의 만남은 손양원 목사가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주기철 목사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으며 신사참배 문제 이후로 설교할 때에 우상죄를 공격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는 교훈을 주었으며 가장 잘 죽은 사람 누구인가? 주를 높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죽은 사람 누구인가? 주를 높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가장 멋지고 가장 값지게 죽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는 주를 찬양하고 항시 주를 생각하고 이러다가 죽은 사람이 가장 잘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주를 찬양하고 주에 대한 기도를 올리고 모든 인생이 주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제일 잘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잘 죽은 사람일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잘 죽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손영원 목사는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부모나 자녀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도 더 슬퍼서 30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애곡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니까 이 손영원 목사는 손영원 목사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 주기철 목사였다고 합니다. 손영원 목사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데에는 바로 이 주기철 목사로부터 받은 물론 그 손영원 목사의 정신적인 원류는 하나님이겠지만 하나님과 예수 성경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 성경 이런 거겠지만 두 번째로서는 이 주기철 목사한테 많은 그 정신적인 가르침을 받고 정신적인 그런 걸 얻었다고 하죠. 한마디로 이 주기철 목사가 그 손영원의 그 정신적 스승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손영원 목사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이제 옥중 생활을 할 때 주기철 목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이 손영원 목사는 30일 동안 너무 슬퍼가지고 3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물론 아주 투철한 기독교 신자는 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이 투철한 기독교인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도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손영원 목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주기철 목사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는 손영원 목사에게 항상 귀감이 되었으며 손영원 목사는 주기철 목사를 존경하여 그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의 사람에게 믿음의 세례를 받다. 맹호은. 이제 맹호은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해서 맹호은이 된 겁니다. 원래는 그 맥크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존 맥크레이네. 존 맥크레이. 프레드릭. 존 맥크레이라는 건 성이고 원래 이름은 프레드릭인데 외국 사람은 흔히 성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맥크레이 선교사는 1884년 5월 14일 스코틀랜드 코펫에서 태어났으며
1891년 아버지 존 맥크레인 목사의 호주 멜버른의 투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아들 맥크레이도 호주에서 학업을 마쳤으며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 참가했던 맥크레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다.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단에서 목사를 안수를 받고 그해 11월 2일 호주 장로교 한국 선교사로 첫발을 디뎠다. 한국어 선생에게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의 맹호은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자가 맹호은이라는 한자인데 이것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라는 것이죠. 30여 년 한국 선교 기간 동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다. 한국에 도착한 지 1년 후 그는 커럴 의사와 함께 진주, 거창, 함양, 함안, 웅천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거의 300km에 이르는 장거리 전도 순회 여행을 하였다. 그는 코넷을 불며 2년여 동안 40에서 50개의 장터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다. 또한 그가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는 마산 지역 최초의 것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코넷을 불며 선교하는 큰 키 선교사는 어디를 가든 화제의 대상이 되었다. 특이한 사람이네요. 이 코넷이란 게 뭐 어떤 악기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음악광이잖아요. 음악광이라는 걸 내가 뭐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내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음악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악기는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넷이라는 악기는 내가 뭐 잘 모르는 악기인데 하여튼 이게 코넷이라는 게, 아, 이 코넷이라는 게 그거네요. 이 스코틀랜드. 응? 이 맥크레이 선교사가 이 출신이 스코틀랜드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스코틀랜드 이 전통악기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 코넷이라는 거는 이 클래식 악단에서 연주되는 그런 악기가 아니고 하나의 그 스코틀랜드의 전통악기입니다. 이 코넷이라는 게.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 스코틀랜드 그 사람들 전통적인 그 복장으로 행진할 때 보십시오. 남자들도 여자 치마를 입었습니다. 치마를 입었는데 아무 치마도 다 입은 게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체크 무늬가 있는 치마를 입습니다. 남자도 치마를 입어요. 그래서 체크 무늬가 있는 치마를 입고 이 코넷을 불면서 행진하는 겁니다. 이 코넷이라는 게 바로 그 스코틀랜드의 전통악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코넷을 불면서 행진하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 거야.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전통 악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거리를 행진을 하면서 이 코넷을 부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경한 거야. 한국에 와서 행진을 하니까 한국 사람은 깜짝 놀랄 거야. 남자들이 전부 여자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어이쿠 저거 불알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남자가 치마를 입은 거 처음 본 거야. 난생 처음.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요, 이 치마라는 것은 남녀 공통되는 의상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 치마라는 것이 남녀 공통되는 의상이었었는데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면서 의상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바지가 남자 전용의 의상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그러나 원래 여러분들 원래 고대 시대에 올라가면요, 이 치마 다 치마 형태였습니다. 그렇던 걸 아셔도. 근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입는 치마는 이 반드시 체크무늬 치마입니다. 아, 체크무늬를 반드시 체크무늬가 들어가야 돼요. 아, 그 악기네요. 그러니까 이 코네 스코틀랜드 전통 악기를 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스코틀랜드 전통 악기를 불면서 이제 선교하러 다녔다고 하죠. 그 이 선교사가. 그때 당시엔 오토바이도 참 드물었을 그런 시대에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스코틀랜드 전통 악기를 불면서 선교를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그 조선 사람들이 흥미롭게 바뀌었습니까? 아, 오토바이는 마산 지역 최초의 것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코넷을 불며 선교하는 큰키 선교사는 어디를 가든 화제의 대상이었다. 그렇죠. 뭐, 조선 사람들이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니까, 전부 다 모여서 구경하는, 아담슨, 한국명 손안노, 한국사역, 1894년에서 1914년 선교사에 이어 마산포교회, 현 문창교회를 발전시켰다. 또한 손양원 목사를 배출한 함안구성교회에서 마산지방남녀 사경회를 1918년 개최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으며, 손양원 목사의 소년 시절에는 직접 세례를 맡았으며, 손양원 목사가 칠원 보통학교 시절 동방요배 거부로 퇴학을 당하자 복교할 수 있도록 힘쓰기도 했다. 1920년에는 창신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창신학교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마산 최초의 의신 유치원, 불우한 소녀들을 위한 마산 여자 야학교 등을 설립하여 마산 지역의 교육 및 선교의 기초를 닦았다. 1940년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후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태평양 전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스코틀랜드에서 1973년 1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 맥크레이 선교사는 그 나중에는 스코틀랜드에 돌아갔는데,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또 다시 한국으로 이제 오려고, 또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때문에 한국으로 또 다시 오지는 못하고, 자기 고향인 스코틀랜드에서 1973년 1월 6일 날 그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1973년이라면은 뭐 비교적 최근까지도 살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84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니까, 1884년에는 우리나라의 그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그 해에 맥크레이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해에 태어나가지고 1973년까지 살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장수됐네요. 장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활동한 애양원이 있는 여수시에는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다. 그러니까 여수시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의 기념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손양원 목사가 그 포교 활동을 하고 하던 그 애양원이 있는 곳에, 그 곳에다가 여수시가 손양원 목사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지었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의 유복자 막내아들 손동길 목사가 2015년부터 기념관에서 직접 안내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손동길 목사가 그 손양원 목사의 그 기념관을 직접 관리를 하고 안내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손동길 목사는 손양원 목사의 유복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잉태했을 때 손영원 목사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손동길 목사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념관은 여수 공항 뒤편 도성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여수 버스 35번과 순천 버스 96번의 종점이라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손영원의 역량 때문에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 동북권 지역은 전남 지역 내에서도 개신교 성향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애양원은 현대도 남아있는데 한센병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피부과와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양원이란 거는 지금도 이제 이 그 병원으로 피부과와 정형외과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손영은 목사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여수시와 전남 동북권 지역은 이 기독교세가 아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손영은 목사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때 손영은 목사가 나환자의 고름을 빨아내는 모습을 표현한 밀랍 인형이 있었다. 2019년 한센연합회의 항의로 이 물건을 치워버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손영은 목사의 기념관이 있는 곳에 나환자의 고름을 빨아내는 그런 손영은 목사의 인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모습과 똑같이 만든 밀랍 인형이 있었는데 한센연합회의 항의를 인해가지고 이 물건을 치워버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 한센연합회에서 왜 이렇게 항의를 했을까? 의문이 가네요. 뭐 이렇게 항의할 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한센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손영원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데도 항의를 해가지고 이 물건을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념관 내에 토플하우스 건물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이 있다. 한성신학교 토플하우스. 손 목사님이 나환자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붕집회심하다 받은 사례비를 적립해서 세우려 했으나 순교하시고 그 뜻을 받들어 보이열 목사가 1955년에 설립함. 2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 1959년에 제1회 23명 졸업. 1963년에 제2회 22명 졸업. 손영원 목사 당시 환우들의 병 상태가 심각해 비환우인 목사가 함께 살면서 목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환자들을 목사로 양성시키고자 학교 설립을 계획했으나 세우지 못하고 그 뜻을 받들어 1956년 4월 12일 개교 3년제로 2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됨. 그 한성신학교 토플하우스라고 하는데 토플하우스 1955년 전국의 한센인들을 위한 한센인 지도자 양성소인 한성신학교 건물로 세워졌다. 지금은 마지막 미국인 원장이자 22년간 애양원 원장으로 헌신한 토플, 우리 한국말로는 도성내 선교사의 이름을 붙여 토플하우스로 불리고 방문객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막내아들 손동길 목사 등 유족 측은 애양원 교회와 기념관이 손영원 목사의 역사를 왜곡했으며 손영원의 행적을 장사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손영원 목사는 그 평소에도 그 나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보살피고 그랬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나도 이것도 돌아다니면서 그냥 풍문으로 귀동냥 한 얘기야. 근데 이게 실제 의학적으로 진짜 신뢰성이 있는 얘기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내 얘기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 환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귀동냥한 얘기가 있는데 강원도 있잖아요. 내가 강원도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원도에는 이 태백산맥이 내려갔잖아요. 태백산맥이 정선 태백 이쪽으로 이 큰 산맥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 강원도에서 태백산맥에서 나오는
태백산에서 나온 이 물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태백산맥이 이렇게 내려가는 강원도 물을 먹은 사람들은 나병이 없다네. 내가 그런 말을 언젠가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 사람은 나병이 안 걸린다 이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그게 뭐 의학적으로,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의학적으로 뭐 진짜 신뢰성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냥 풍문으로 귀동량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했어요. 이 강원도에서 이 태백산 줄기에 살았던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주로 이 나병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 이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병이 많이 걸리지, 강원도 이 태백산 줄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병에 걸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여튼 이 말이 의학적으로 뭐 신뢰성이 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하는 지가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에는 소형원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보충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